저희가 오늘 이거 비빔밥인가요? 볶음밥은 아닌 것 같아요. 볶음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켜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드세요. 오늘 주제가 있긴 있어요. 조금 무서운 얘기죠. 뭐 사실 그 주제를 알고서 걱정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좀 지나간 일일 수도 있는데 괜히 또 불씨 얘 그냥 기름을 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영호하고 제동이 그 결승전 하면서 우세승 판정이 났었던 그때 얘기를 한번 오늘 했으면 하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파고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죠. 태영 형이랑 재경 형이. 얘기를 해야죠. 뭐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듣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네 말처럼 뭐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도대체 경기 어땠기 때문에 어땠었기에 이런 그 우세승 판정이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봤는데 우리 뒷담화 촬영하는 날이었잖아. 못 봐가지고 사이트를 못 들어가겠더라고. 볼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얘기할 시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얘기 못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사람도 사실 살다 보면 인생에 굴곡이 많은 건데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해설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 경기를 보고 우세승과 어떤 재경기라는 것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다를 수 있거든. 다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해요. 형 생각은 뭐 어땠어요? 경기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심판이었으면 재경기를 좋겠지. 형이 어떤 그런 그럼, 입장이었다면 네. 왜냐면 그럼 역전승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어? 아니 경기에서 역전승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역전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재경기니까 사실 그 우세승 규정이라는 게 몇 년도에 생겼다는 2006년인가 생겼다고 했나 말 이랬는데 우세승 규정이 없어가지고 무슨 경우에 있어서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튼 드랍되면 무조건 재경기야. 이러면 한쪽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세승 규정을 둔 거라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 있었어요. 옛날에 연성이가 지금은 최연소 코치인데 연성이가 태규랑 경기를 했었나? 근데 그때 태규가 캐리어가 한 개가 남았 그랬었어요. 캐리어? 예. 네. 근데 이제 캐리어 한 개 남았고 연성이가 엄청 유리했었거든요. 연성이가 엄청 유리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제 태규가 아, 나 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재경기.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상황에서는 심판이 우세승이 없었어. 그래. 옛날에는 없었지. 옛날에. 그때 당시 우세승이 없다 보니까 그 선수에게 더 할 수 있냐,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선수가 패배를 시인하면은 그냥 패배 인정. 근데 패배를 더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냥 재경기. 시인해서 그냥 우세승이 아니라 뭐 이쪽이 이기게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지. 우리 챌린징과 듀얼 때 김준영 대 김금배. 근데 금백이가 거의 이긴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막 해처리 버그 막 이런 거 있을 때였을 거야. 네. 해처리 버그가 이걸로 드랍이 됐는데 준영이가 이제 졌다. 그 김준영이 대인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그거 중에 하나였어. 이제 그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경기 규정을 만든 이유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쪽이 완전히 이긴 게 확정적이나 다름없는데도 재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나는 재경기 규정을 만들었다 생각했거든. 정말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게 한 9대1까지 간 정도가 아니면은 나는 재경기를 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선수가 못 뒤집는다 이건. 아 누가 보기에도 아 이건 뒤집을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만 재경기지. 왜냐면은 이 스포츠판에 이렇게 보면은 역전승 엄청나게 많았거든. 근데 저는 좀 견해가 그러니까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심판의 어떤 우세승 판정에 대해서 수긍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아, 그럼 좀 판정 자체는 수긍을 네. 해. 왜냐면 규정을 규정대로 하긴 했거든. 네. 심판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규정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경기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몇 번씩 이렇게 봤는데 그 정말 딱 그
경기가 중단된 그 시점에 지금 7시 공방에서 막 있었잖아. 7시 공방이 있었을 때 일단 그 제동이는 막아낸 시점이었고, 그러면은 형 얘기처럼 물론 역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세승이라는 게 기준이 딱 그 끝나는 시점에서의 우세승인지,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역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경기를 선호해야 되는지는 그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도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자체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재경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막은 시점에서. 그렇지. 만약에 그러면 재경기를 심판이 결정했어도 억울한 쪽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재정님이 좀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 맵이 저가 되게 불리한 맵이잖아. 굉장히 불리한 맵인데 초반에 도박전 빌려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재동이가 되게 유리한 상을 만들었어. 근데 또 테란데 저그고 그런 도박수를 써서 유리한 상을 만든 게 저그야. 이게 재경기. 테란 유리한 맵이야. 그 전략을 또 쓸 수 있어? 노스포닝에 시드해처리 갔다가는 그냥 뭐 푸바락에서 마리나시 말아도 끝났는데? 지즈러시아도 끝난 거고? 그 경기... 그러니까, 재경기 갔으면 이재동이 억울한 상황인 건 맞았지. 각 팀에 변호사들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법적 그쪽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되면서 딱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이 또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좀 발전하다 보면은 각 팀에 한 명씩을 이렇게 담당 변호사가 오늘 미니가 많이 꾸네. 써야 돼요. 오늘 미니가 컨디션 안 좋네. 아니 필요하잖아요. 재경이 필요하잖아요. 괜히 몽상가가 아닌 것 같아. 봐라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변호사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정신까지 몽롱해지. 사실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은 다 각자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경기가 올랐어야 됐다. 이거는 제도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선수들 중에서도 물론 영어도 할 만하고 테란의 종족의 특성이 어차피 그럼. 그런 식의 불리함을 입고서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더 논란이 됐던 것은 그 결승이 끝나고 나서 프로에서 둘이 맞붙어가지고 제도회가 훨씬 더 유리했던 상황에서 영호가 한 방으로 끝냈잖아. 근데 봐,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영호 입장에서는 그게 우세승, 이쪽 우세승 그러면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어. 영호 입장 생각해보자고. 영호가 저그한테 지는 경기들을 갖다 떠올려봐. 최철이 뮤탈을 시켜 초반에 작살나는 경우 말고는 잘 안 져. 장기전 갖고 질 때도 있기는 있지. 근데 굉장히 그런 경우는 극소수야. 그러니까 제 경기를 갔으면은 제동이가한테 굉장히 억울한 거고. 만약에 우세승을 우세승을 지금 한 상황이니까 영호 같은 경우 오버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두 선수 다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존에 사실 우세승이라든가 재경기라든가 그런 판정이 났던 경기들이 몇 개 있어. 그런 경기들의 특징은 중요한 건 리플레이라든가 어떤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 근거가 남아있었다라는 부분이 때문에 그런 어떤 판정을 내는 데 있어서 수월했거든. 근데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심판의 어떤 그 판정이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양 선수에다가 옵저버 컴퓨터까지 일거에 들어갔다는 일은 전부 다 거의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심판이 어떤 판결을 내렸고 이런 근거를 제시를 했다라면은, 물론 테란과 저거가 맞붙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어떤 데이터라는 부분이 사실 크게 또 영향을 준다라고도, 그러니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 제시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됐던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심판이 가지고 있는 규범에 있는 재경기냐 우세승이냐 어떤 판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경기 속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 아 그래. 네. 근데 그러면 심판들 나가 주규정을 이렇게 보니까 뭐 심판이 뭐 욕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 법대로 했어, 법대로. 일단 선수 출신으로서 그냥 출신 아직도 선수구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나온다는 뭐. 근데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나 우세승이라는 거 자체를 사실 진짜 답답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경기를 많이 했는데 역전했던 경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보면 내가 내 경기를 했는데 내가 내 경기를 보면서 내가 저 경기를 어떻게 역전했지? 이런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님이 나오기 때문에 역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진짜 아무도 모르지. 이제 시인과 자신만이 알 수 있겠죠. 역전을 많이 했던 선수들일수록 반대하겠지. 그런 마음들을 팬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세승 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비판과 비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사실 김 빠지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경기를 펼쳐서 새롭게 붙는 것도 이게 그거는 어떤 마음의 기울기라고 생각해요. 나도 우세승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그런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그 경기 자체 유불리를 따졌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반드시 우세승 재경기를 하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또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아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아무튼 이러고 있죠. 온풍기 이러무 자식은 정말. 온풍기 걔가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온풍기는 그냥 온풍기로 있을 뿐 온풍기를 틀고 끄는 거 바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아, 심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막 그러면서 어? 막 그 운전하다가 아, 막 험악하게 누가 옆에서 보는데 딱 보니까 운전자가 여자면 아 이거 진짜 어 여자들 김여사 운전 못한다고 하면 이런 비슷하게 강민선 심판이 여성이니까 그런 선입관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부심 중에 한 명은 창석준 프로게이머 출신이거든. 그렇잖아. 주심. 그렇지. 아니야 주심은 주심. 강민선이었고 아니야 부심이 창석준이었어. 그날 부심이. 아 그날 부심. 그래갖고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막 배심원 제도를 두자. 왜 이렇게 심판이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느냐. 근데 세 명이 상의하에 결정한 거거든. 그렇잖아. 어느 정도는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하기도 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규정상에 있는 그대로 했던 것 뿐이야.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게 드랍이 됐을 경우에는 심판은 재경기를 선언할 수도 있고 두 선수 간의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우세성을 판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유불리를 판단한 다음에 이쪽이 유리했다고 판단을 했고 우세성을 주었어. 라고 하는 건 그대로 규정대로 한 거거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잡음이 나오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는 거지. 가장 좋은 게 뭐 수차례 얘기했듯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더욱 논란이 됐던 것 같고 이번 사태가 사실 뭐 어떤 스포츠들인 간에 심판이 있는 스포츠는 뭐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다 뭐 어떤 욕 이든 먹잖아요. 한쪽 손을 들어줬을 그렇지. 경우에. 그러면은 공인 PC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공인 PC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방송사에서 쓰이고 있는 그 PC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뻑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요즘 고사양의 PC에다가 스타를 물리면은 뻑 날 확률이 더 높다던데? 그래요? 시스템이 그건 옛날 게임이잖아. 아주 옛날 게임이잖아. 그리고 요즘 거는 굉장히 그게 이제 복잡하잖아. 왜. 윈도우즈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난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 용욱이 앞으로 얘기할 거 많았는데. 저 사양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왜 그러, 아니, 이 모니터도 옛날 모니터들 또 선수들이 원하잖아. 아, 그냥 억나면 다음 주로 밀어. 그래서. 다음 주를 밀어서 아니 내가 미쳐봐라. 아니 방금 형이 말했던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 굉장히 공감이 너 공감이 가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냐면은 3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용호가 경기를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제동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단 우세승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 내가 원래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우세승을 했으니까 4경기를 편안하게 임할 수가 있다고 경기를 근데 기분은 좋지 않겠지. 용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집중 아예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영호가 그 인터뷰에다가 누가 왔더라도 이 자리에 앉으면 4경기로 패배했을 거라고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나는 직접 겪어봤었거든. 예전에. 뭐를 너가? 우세승? 아니 그 재경기를. 재경기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경기 우세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 심적 변화가 엄청 심하다고.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스타리그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 개막전 첫 경기를 경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어. 연습을 하는 와중에 가장 유리한 상황이 방송 경기에서 나온 거야. 상대가 그때 뭐 했는데? 성학승이었죠. 그래서 정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파일럿버그가 나서 재경기를 갔어. 재경기를 가고 나서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 내가 준비한 전략이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 심적 변화 엄청 심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바로 경기를 바로 진행했단 말이야. 나 뭔지 알 것 같다고 노스틸지아였지. 바로 경기를 진행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오버로드 이제 이동속도 업그레이트는 지금
파일런 버그로 추측이 되는 상황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이 경기는 재경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아, 거의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것 같은데요. 박용 선수. 재경기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박용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 우세승 재경기 이런 거를 약간 떠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선수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좀 줘서 이 심적 좀 안정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건 규정으로 뭐 30분이면 30분 이렇게 규정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바로 또 펼쳐지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10분, 그러니까 30분이 만약 길다고 한다면은 뭐 10분 정도는 방송으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장치들도 여러 가지 마련할 수 있겠지. 예를 든다면 네 말처럼 내가 이 한 경기 이 맵에서 이 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그 수많은 연습과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빌드나 전략을 짜왔는데 써먹었는데 제 경기가 났어. 억울하잖아. 뭐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그럴 때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맵에서 똑같이 재경기를 펼치는 것보다는 뭐 재경기 맵을 또 하나 마련을 해둔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겠고 그거는 근데 가장 나중에 이제 빼놓고 아니 그렇다면 그 맵은 연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근데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재경기가 혹시 나올 수 있으니 이 맵도 따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즌 중에 쓰여주기는 맵을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완전 완벽하게 해가지고 재경기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제 뭐 민영이 얘기했듯이 인생사가 뭐 다 한 번씩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재경기에 대비해서 후속 조치들이 좀 규정상 부족하지 않나. 영호이가 열변을 토하는 거 보니까 그때 많이 억울했나 보다. 그렇지. 그때 당시에 얘 그거 두 달 넘게 하소연했어요. 진짜 유리했냐 영호이가? 그때 많이 유리했냐? 두 달 넘게 하소연했어? 더 지금까지 하소연하고 있잖아. 변덕질하는데도 학생이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근데 저는 보면은 딱 이런 거 보면서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왜냐면 야 이런 거 나는 그냥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낫지. 시작하자마자 5초 만에 패배하는 거보다는 낫지. 뭔가 회복이라도 시작하자마자 프로브가 한 25% 완성되는데 올스패다해가지고 정말 채팅 위반이었던가? 아니요, 채팅 위반이 아니라 우리가 골판다. 그 아 골판을 우리가 그 F2인가? 그 이제 본진으로 넘어가는 게 아 그런 건가? 해가지고 F2, F3 제가 당시에는 이제 사운드 조절을 분명히 이제 다 세팅을 완료하고 들어가잖아요. 했는데 그것도 뭐 일종의 뭐 뻥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 갑자기 사운드 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경기 들어가니까 귀가 따가워서 내가 이제 사운드 줄려고 그랬는데 버튼이 빗나간 거야. 그래서 그거 옵션 이제 그게 눌러졌나? 메뉴 창. 아 메뉴 창인가? 아 멈춰진 거다. 멈춰진 거다. 포즈가 걸렸다. 아 포즈를 눌렀구나. 강민 선수가 네. 지금 퍼즈 요청 없이 바로 다이렉트 퍼즈를 걸었거든요. 네 일단은 경기 잠깐 중지되는 모습인데요. 네. 고의와 관계없이 포즈 걸 경우는 몰수패를 선언하게 되어있습니다. 몰수패를 판정하겠습니다. 몰수패가 한번 나오는군요. 드디어 상당히 그 네, 이게 사실 규정이 맞거든요. 원칙을 네. 지키는 건 이제 맞고 F10을 누르면은 옵션 바로 위에 포즈 있잖아요. 그걸 눌러나보네. 몰수패를 당해서 최단 기록 몰수패가 참 깝깝했죠. 너 그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한테요? 우리 그때 그 뒷담화 그때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그쪽 결승전 하고 있었잖아. 우리 뒷담화 딱 끝나고 나서 거기도 결승 끝나가지고 네가 그때 유경준하고 통화했잖아. 네, 경준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때 뭔 얘기를 나눴는지가 궁금해. 그때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릴까요? 여보세요. 아무튼 병준이가 일단 너 후임으로 병준이가 알겠어요. 예, 예, 예. 하게 된 거잖아요. 여보세요? 병준이 형이 좀 약간 좀 그 목소리가 뭐가 진짜 알 수 없는 비장한 그 목소리로 형! 그랬대. 얘기하지 마. 참 제동이하고 영호가 지금 뭐 어쨌든 연속적으로 계속 붙고 있잖아요. 우리 스타리그에서도 붙었고 패러리그에서도 붙고
결 그다음 MSL 결승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또 한 번 붙고 또 이 주건이 맞거냐 또 그 프로리그에서 붙은 것도 일곱 번째 그 마지막 7경기 승부 가르는 경기에서 붙었죠. 우리가 항상 그 정말 예전부터 그러니까 요한이가 황제라고 불렸던 시절부터 우리가 항상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라이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선수가 좀 라이벌로 크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위상 그러니까 커리어도 좀 비슷하고. 커리어는 제도가 좀 더 낫지. 예전 어떤 임진농 느낌과 뭐 최근에 이제 거슬러 오면서 이 대두되고 있는 이 두 라이벌. 근데 사실 예전에 임진농은 좀 라이벌도 라이벌이었지만 오히려 요한이 쪽에 확 부각되는. 그러니까 요한이가 좀 더 강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진호보다는. 지나고 나서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초기에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 뭐 개그맨이 뭐 1등만 알아주는 드러운 세상 막 이러지만 홍진호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왜 누가 1등만 알아주는 드러운 세상이야. 제 인기 최강은 홍진호인데 홍진호는 거의 진짜 뭐 형 근데 절대적인 지지를 받더만. 진호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안쓰러워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인 자신을 항상 오랫동안 봐주지만 나에게 보면 볼수록 안쓰러워. 이상하게 안쓰러워. 경기장에 봐서도 그렇고 인사할 때도 내가 같이 5년을 넘게 생활하면서도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딘가에 뭔가 좀 당한 아이처럼 정말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요한이 형이랑도 에? 가서 걔도 페이지 닫아라. 형 저는 그거 안 해요.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냐? 저는 이런 필 잘 안 해요. 최고의 라이벌이 되려면은 사면봉 사건 같은 것도 있어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둘이 만나면은 한 명은 한이 돼갖고 하고 한 명은 뭐 그러면서 막 이런 듯한 느낌도 좀 있어야 이게 더 스토리 상과 재밌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한형이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요한이 형이 인터뷰 때 얘기하는데 자신은 벙커러시 이후 거를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벙커에서 끝났다 세 번다. 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때 연습할 때 옆에 있었는데 진짜 벙커러시 이후의 걸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네. 아 그래? 네, 벙커러시 이후 걸 준비했는데 워낙 진호 형이 이제 초반에 너무 부유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너는 요한이 형이랑 같은 팀이었지? 그때 당시에 나는 진호랑 같은 팀이었거든. 야, 진호가 진짜 아니 말을 못 걸겠는 아니, 거야. 계속적으로 요한이랑 진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 그리고 또 진호가 말이 빠르잖아요. 야 진짜 그 속사포 같은 그 10초에 진짜 임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곁들어 있으면서 나오는 그 욕설과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빠른 혀의 논리, 그 혀의 움직임. 정말 육도문자 래핑 뭐 이런 거. 와 진짜 요즘 그 누구 그 할머니 누구지? 뭐지 그 뭐야? 욕장의 할머니요? 뭐 누구? 할미넨. 할미넴이라고 있어. 막 이런 뭐 시베리아 벌판에서 뭐 저쪽에. 아무튼 그런 식의 임요한과 홍진호의 라이벌 구도처럼 뭔가 사건도 좀 있어야 그게 더 이제 감칠맛 나는 라이벌이 된단 말이야. 그런 생이 있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동이랑 영호랑 그런 이제 뭐 옹풍이 사건도. 나중에 그래. 결국에 나중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추억이 되는 거지. 참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 올드 향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올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리쌍록에는 낭만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낭만 생겼어. 이번에 낭만 생긴 거지. 왜? 억울한 이영호의 패배. 그리고 그 리쌍록에서 드디어 이영호를 5번 승부에서 탁 이기고도 찜찜한 제동. 리쌍록은 경기 자체에 대한 어떤 재미도 있겠지만은 무슨 막 기록 제조기들 같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뭐 최연소 뭐 그런 그 어떤 기록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승 어떤 그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막 앞으로 해 나갈 텐데. 와. 그 중계할 때도 용호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수 소개를 하잖아요. 전 다른 거 얘기하네요.
이영호입니다. 너는 이제 이영호를 소개할 때는 이영호입니다. 이영호, 이영호. 그러니까 설명이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그 미사오구를 붙이 굳이 필요, 붙이지 않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잖아. 그냥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이영호는 어떤지를. 그러면은 이영호하고 이재동하고 경기를 펼칠 때 너는 해설자가 돼, 어? 해설자라 치고 앉아갖고 아, 예, 이영호 대 이재동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선수는 이영호고? 아니, 그건 한 번 했어요, 한 번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했어요. 아,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이영호입니다, 이영호.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남자 이영호입니다. 와, 그것도 네가 혼을 담아서 그 멘트를 해야지. 한 번 했었어요, 그거 딱 한 번. 쉽게. 형 딱 한 번 했었어요, 딱 한 번. 알았어. 아, 너무 구박주시네, 진짜. 진짜. 아, 진짜. 제 경기가 다음에 만약에 중계할 기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너무 성의 없이 해설한다. 야, 형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있잖아요 맴맴 하면서 그 맴이 있잖아요 깐죽된다고? 이 나무에 붙었다가 이 나무에 붙었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 네. 여기 가서 야 저 나무가 어떻대? 저쪽 가서 저 나무가 어떻대?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조금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뭐 오늘 그 뒷담화 주제가 워낙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각자의 생각을 좀 부담 없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뒷담화의 매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죠. 뭐 자신의 생각 피력하고 그리고 사실 결론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거니까. 그렇죠. 방송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해 같은 게 뭐 발생하는 경우가 뭐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있지.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뭐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이게 비난을 퍼붓고자 뭐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e스포츠판에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관적인 생각 같은 거를 어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프로그램 목적인데 이렇게 거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민감하다 하여 덮고 넘어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거지 뭐 어쨌든 뭐 민용피는 장봉에다 좀 닫아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그 처방을 좀 하시고 조금 네. 수위 좀 그 각자 생활 좀 조심하고 우리 뭐 오늘 뭐 비빔밥 먹었으니까 이제 가시죠. 그래. 네. 뭐 수고했다. 네. 뭐 수고했습니다. 아 네. 오늘 용웅이가 좀 에너지가 좀 풍부한데. 오늘 그 프로이가 일찍 끝났잖아요. 아 그랬구나. 네, 마지막 경기까지 안 가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기서 다 푸는구나. 네, 일찍 끝나가지고. 아 근데 자죠. 뭐 바로 해. 다음 주제 없어요? 예분 찍고 가지 여기서. 자 수고 수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 안 오니까 이러는 거야 지금. 아 이상해 우리 올드게이머들 특히나 그 예선 한 두세 번 정도 떨어지면 왜 자꾸 떨어지지? 꼭 굳이 올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이머라서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룡 오늘 여기서 정모한다며. 오늘 여기서 정모하는데 두 명은 이미 먼저 집에 갔어. 해야죠. 말이 됩니까 이게? 나도 믿기 힘들어. 아니 어떻게 옹진테라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세 명씩이나. 1차전 상대 빡세던데? 여기서 심판과 동시상 같이 드리는 거죠? 정신과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최고의 적이 그러니까 저그 테란 토스 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차전만 집중해서 연습했다는 얘기 아니야? 바로 뒤에 있는데 막 대놓고 막 1차전만 집중적으로 하고 궁금한 게 태민이는 어땠어? 태민이가 좀 조심스러웠어.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뒷담화라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뭔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이제 찍는 우리 그 스태프들도 한 번 못 찍는 거야 진짜 이게 워낙 완전 그 완전 초싸이요 진짜로 진짜. 네. 트라우마 보인다고. 또 트라우마? 피하고 싶다. 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기를 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유잖아요. 권유를 하면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라고 욕하면 안 되죠.